안녕하세요. 요즘 흑임자를 많이 찾는데요. 국내산 2022년 흑임자입니다. 우리나라 블랙푸드 식품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블랙푸드깨 검정깨입니다. 한방에서는 흑임자라고 하는데요. 약효가 조화, 약으로 이용이 됩니다. 흑임자 참기름을 짜서 드시거나 흑임자 죽가루를 해서 죽을 쑤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흑임자 기름은 호마유라고 하며 피부에 난 부스럼과 변비 치료에 효능이 있습니다. 흑임자는 맛이 달고 독이 없어 기가 허했을 때 약용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노약자와 환자분들이 드시면 좋은 완전식품입니다. 검은 흑임자에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시력 회복과 당뇨 치료에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상피 구조의 기본을 형성하는 단백질인 케라틴이 들어있어 모발의 윤기 강화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하죠. 기름 하나를 드셔도 국내산 흑임자 참깨를 볶아서 바로 짜서 먹는 흑임자 기름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시중에서는 국내산 흑임자 기름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흑임자 기름은 직접 담양 무정면에서 농사지은 것을 해년마다 구입하셔서 드시는 어머님이 짜고 있는 겁니다. 담양 무정면은 매형이 사는 곳인데요. 자주 가는 곳이라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기름을 짜고 나면 이렇게 깻묵이 나오는데요. 흑임자 깻묵입니다. 흰 참깨는 흑임자 깻묵을 보면 얼마나 볶았는지 알수 있는데, 흑임자 참깨는 색이 검어서 얼마나 볶았는지 외관상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손으로 비벼보면 알수 있습니다. 손으로 비벼보면 속 알맹이 색이 보이는데요. 속 알맹이 색이 하얄수록 볶지 않고 저온으로 짠 것입니다. 국산 검정깨 흑임자는 블랙푸드 깨인데요. 검정색 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속 알맹이는 하얀색입니다. 이 검정색 표피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검정깨 깨죽가루를 만들거나 검정깨 참기름을 짤때 흑임자를 씻어 주어야 하는데요. 씻을 때 주의할 것은 검은색 색소가 빠지지 않게 씻어 주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빠르게 씻어 주어야 검은깨 색소가 빠지지 않습니다. 볶음솥에서 흑임자를 볶고 있는데요. 습기가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습기가 날아가고 나서 볶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솥에 볶아지는 흑임자 위에 손을 대보면 습기가 느껴집니다. 국산 흑임자는 이렇게 볶아서 검은깨로 요리의 고명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전통 압착차기기에 기름을 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블랙푸드 검정깨 흑임자 참기름이 차게 됩니다. 흑임자 기름은 대부분 약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신 어머님은 많은 양을 가짜 가지고 가셨습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짜서 자녀분들과 나누어 드십니다. 흑임자는 맛이 달고 독이 없어 기가 했을 때 약용으로 드시면 좋다고 해서 병후 회복기나 수술 후에는 검은깨 흑임자로 죽을 쑤어 먹습니다. 옥천 참기름 방앗간에서는 드시기 편하게 흑임자 죽가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검정깨 흑임자의 비율이 반이 들어간 반반 흑임자 죽가루가 맛이 좋고 진해 애약 주문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흑임자 죽가루 반반은 흑임자 50%, 쌀 50%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옥천 참기름 방앗간에서 맛있게 만드는 비밀 비법도 따로 있습니다. 1977년 옛 평화시장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 어머님의 비법도 있답니다. 볶는 방법과 들어가는 국물에 따라 맛과 향도 더 좋아지고 달라집니다. 호마유라고 부르는 흑임자 기름도 나물을 해서 드시는 검정깨 흑임자 기름은 약간 더 고소하게 짜드리고, 한 수저씩 드시는 국산 검정깨 흑임자 기름은 쓴맛 날리고 짜드리고 있습니다. 볶는 방법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블랙푸드 검정깨 흑임자. 제가 직접 산지에서 가장 품질 좋은 흑임자를 수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 방앗간 제품은 즉석 제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 주문 예약 후 당일 만들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0%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